볼까? 자, 190페이지 그거 답부터 맞추고. 오늘 이거 토플 일단 다 끝내고, 그다음 시간이 나오면 듣게 하고, 안 나오면 마치도록 한다. 자. 자, 1번부터 불러줄게. 1번부터 A, C, C, B. A. A, C, C, B. 그다음 5번부터 C, A, B, B. 그다음에 9번부터 C, D, A. 그다음 12번 분류 문제. World Theory는 C, F. 그 다음, Religion Theory는 AI. 그 다음, 마지막 거는 B, E, G. 됐어요? 그 다음, 일단 채점 먼저 하자. 다음, 천문학. 196페이지. 1번부터 D, B, A, A, D. David. D. 그 다음에 6번부터 A, B, B. 그 다음에 9번부터 B, D, D, B. 그 다음 13번 A, D, E. A, D, E. 다음 뮤직, 음악. 1번부터 DC, DB, C. 다시 DC, DB. 그 다음 C 5번부터 DA 6번부터 DA BBC, BBA 6번부터 DA BBA 11번부터 BA 마지막 요약 문제 BCF 그 다음 바이올로지 자, 1번부터 BCB DB 4번에 데이빗 5번 보이 4번 D 5번 B 3번 D 보이 D 6번부터 BCDA 자, 11번부터 10번부터 D, B, B, A. 마지막 요약 문제 A, D, F. 됐어요? 자, 그러면 보자. 자, 히스토리부터 틀린 거 한번 쭉 불러볼래? 히스토리. 괜찮아? 불러봐. 1번, 3번. 4번, 7, 8, 또, 오른쪽. 그니까, 그 다음에 9번부터. 거기는 없어? 12번 다 맞았어? 12번 맞았어? 오케이. 자, 그러면 먼저 이거부터 한번 보자. 요거는 사실 요거는 저 주제가 뭔지는 찾기가 되게 쉬워. 왜냐면, 옛날 저기, 크메르, 크메르 제국에, 그지? 이 앙코르란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왜 무너졌는지, 왜 버려졌는지, 그지? 그거에 대한 역사가들의 여러 가지 이론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세 가지 이론 나오는 걸 그냥 짝지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글 전체 주제 파악하기는 별로 안 어려웠고, 세부 문제에서 1번 한번 보자. 첫 번째 단락에서 이 크메르 제국 얘기를 꺼낸 이유는 뭐냐? 그지? 뭐 설명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냐? 보면 되는 거거든. 여기 이제 나오지? 그죠? 지금 요글의 주제는 크메르 제국이 아니라 뭐가 주제야? 여기가 주제야. 그지? 근데 여기가 어떤 곳이라는 걸 설명하려고 이 얘기를 꺼낸 지금의 위치는, 지금의 캄보디아 위치라는 거지. 캄보디아 쪽에 위치한 이곳이
옛날 802년경에 C라고 하는 거는, C는 뭐냐면 Common Era야. 그냥 서기라는 표현이야, 서기. 알았지? 요즘에는 BC 이런 표현 안 쓰잖아. BCE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여기다가 Before, 응? The Common Era 이렇게 하면은, 어? 알았지? 그래서 BCE고. 이해가지? 그래서 그다 After AC라는 표현 써. 응? After Common Era 이래가지고 0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왜냐면 BC 이런 거는 기독교 냄새가 난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 쓴단 말이야. 응? AD도 기독교, 응? 저기니까 안 쓴단 말이지. 이해가죠? 중립적인 표현으로 쓰는 거야. 여하튼 간에 여기가 802년경에 그 당시 세워졌을 때만 해도 어디요? 크메르 제국의 딱 중심이었다는 거 아니요? 응? 이 대단한 곳이 왜 무너졌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지. 이해가죠? 그러면 크메르 제국 얘기 왜 꺼냈어? 이곳이 원래는 굉장한 곳이었다. 그 얘기하려고 꺼낸 거지. 어? 여기 문명이 그냥 무너질 만한 문명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정답은 몇 번이야? 거기가 사실은 굉장한 곳이었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어? 그 문명의 크기나 비중, 중요성 이런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이해가죠? 그 다음에 4번 문제 봐봐. 4번은 다음 중 이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라 그랬지. 그죠? 자, 지금 이제 이 도시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자고. 일단은 자, 첫 번째 단락에서는 버려졌다. 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게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나와있지. 그죠? 두 번째 단락 좀 읽어보면, 이곳이 자, 앙코르가 was a city of power. 자, 권력의 도시였고, industry, 산업의 도시고, architecture, 건축, 문화적 통일성이 있는 그런 곳이었어. 그쵸? 그러다 보니 위치가 가리키는 앞에 있는 이런 특징이지. 바로 이런 요소들이, 그지? 여러 가지 그 스페큘레이션이 있는 이유가 되는 거지. Decline 뜻? 쇠퇴 맞아. 쇠퇴를 해석해야지. 여기가 무너지게 된 걸 스페큘레이션 뜻? 추측. 그러니까 왜 얘네가 멸망했는지를 여러 가지 추측들이 응? 있는 이유가 이렇게 중심지였으니까 그렇다는 거 아니야? 이해가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 거꾸로 갈게. 지금 보니까 봐봐. A massive water reservoir 이거 나오지? 응? 거대한 저수지 같은 거 있다 그랬지? 그러면 4번에 뭐 빼야 돼? A번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죠? 됐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여기 봐. 다음 문장 여기 봐. 다음 문장 보면 부디스트 템플 보여? 응? 불교 신전 보여? 뭐 빼? D번도 빼야 될 거 아니야? 이해가죠? 그 다음에 그 당시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잘 나가는 곳이었다. 그죠? 뭐 그런 얘기들 여기 보니까 응? 뭐 같은 거 엄청 발달된 곳이었고 뭐 이런 얘기들 쭉 나오지. 응? 도로 얘기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안 나오지? 두 번째 달라고 막 뒤져봐도. 응? 됐어 그러면? 그러니까 정답은 B번이 답이 되는 거죠. 됐지? 자, 다음 7번. 7번에 보면 자, 요 문장. 요 문장의 의미가 가장 잘 돼 있는 거. 3번도 틀렸었나? 3번에 보면 방금 우리가 두 번째 단락 읽어 봤잖아. 그죠? 두 번째 단락에서 워럴 웍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아까 요거 말하는 거지, 이거. 그죠?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라 그랬지. 자, 지금 저 그 봐봐.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까? 여기서부터 여기 쉼표까지 끊고 alone with over 자 숫자 앞에 over 썼지. 70 other temples in the region. 템플 뜻 신전. 응?
여기서 이제 불교 사원이 되겠지. 부디스트 템플이니까. 신전이 몇 개, 불교 사원이 몇 개야? 70개가 넘는 곳이네. 응? 그곳을 쭉 따라서 앙코르가 홈이었다 그랬지. 중심지였다는 거고. 거기 뭐가 굉장히 많아? expansive. 광범위한. 어? waterverse. 수로 같은 거, 수로 같은 거. 수로의 중심지였다. 이해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표현 봐봐. when, 당시에는 nothing of its kind. 그러한 종류의 것이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었어. 얘네만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지. 이해가죠? 어, 그래가지고, 봐봐. 요 문장 읽어볼게, 여기. 여기 정답이 있을 거 아니야? intricate. 요 단어 둘 다 비슷한 뜻이야. 섬세하고 정교한 irrigation system. 여러분, irrigation 뜻? 관계. 관계 수로할 때. 물대기. 물길 내는 거. 응? 농사 지을 때. 그러니까, 아주 저, 응? 정교하고, 그죠? 어, 세밀하게 잘 돼 있는 이런 그 수로 시스템이 패션이 동사로 쓰면 만들다야. 만들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물을 어디다가 옮겨주려고? 사람들이나 농지에다가. 이해가죠? 어, 그 물이 있는 곳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그렇게 옮겨주려고 얘기한 거 아니야? 10번 다시 읽어봐. 10번. 이해가지? 됐죠? 자, 다음 7번 문제. 자, 주어진 문장 요거였어요. 요거. 요 문장이었죠, 요 문장. 요 문장이지? 요 문장 읽어보자. 자, 이게 동사야. 어, 그 땅과 건물과 건축이 나중에, 응? reclaimed. 그죠? 다시 이건 이제 reclaim이라고 하는 게 이제 권리를 주장하다 뭐 이런 뜻인데. 응? 이제 다시 복원이 된 거야. 어, 주변의 forest region에 의해서 이제 이 땅이 다 다시 저희가 됐는데. 그 당시에 그 19세기에,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런 게 있던 곳에 요게 차지한 거야. 그 자리를. 아니, 얘네 이거 땅 버렸다 그랬잖아. 한 600년 정도 버려지고 나니까 여기 이제 숲이 막 자라고 이렇게 된 거야. 이해가죠? 농사 안 짓고 땅 버리면은 거기 잡초 같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무도 자라고 막 이렇게 자라. 그래서 19세기까지 그랬다가 19세기 때 누가 왔어요? 프랑스의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서 거기 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remains. 유적 같은 게 있는 거야. 그러고 이 사람들이 뭘 한 거야? 다시 restoring. 복원 사업을 시작한 거지. 이해가죠? 그럼 내용은 별거 없어. 이렇게 멋진 도시였던 곳이 버려져서 숲이 됐다가 프랑스인들이 와서 그걸 이거 역사적 유물 같은데 하고 다시 복원을 시도한 거란 말이지. 그 내용이 잘 반영되어 있으면 답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럼 A는 왜 답이 안 되나 보자. 리플리카가 뭐야? 복제품 같은 거야. 그러니까 실제 옛날 앙코르라는 곳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을 해가지고 다시 지었다? 에이, 복원시켰다 그랬지. 언제 다시 지어? 다시 짓기는. 이해가요? 응? 그때 모습을 복제품을 만드는 거랑 복원시키는 거랑 다르지. 여러분, uncover 뜻, discover하고 비슷해. 발견하다. 응? 고고학자들이 overgrown, 이거 뭐야? overgrown이라고 하냐면은, 나무 같은 게 싹 덮어버린 거야, 위에. 이해가죠? 숲이 덮었다 그랬잖아. 숲이 덮어버린 이런 도시를 발견을 한 다음에 다시 그 유적지를 다시 지은 거 아니야? 그죠? 복원을 시킨 거라고. 이게 답이다. 이해가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야? 노동자들이 건축을 공부해서 쓸데없는 얘기가 왜 나와? 이해가죠? 그 다음에 이거 뭐 영감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어딨어? 그래가지고 이제 풀면 되고. 8번 문제. 자, 네 번째 단락. 네 번째 단락에서, 자, 요 지역에 거주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자, 네 번째 단락 읽어봐야지, 그러면. 네 번째 단락. 어디부터요? 하나, 바뀌었어 봐. 하나, 둘, 세 번째 단락까지 읽었지? 네 번째 단락. 자, another theory야. 이게 이제 이론이 그거잖아. 왜 이곳이 버려졌을까라는 이론 아니야? 그래가지고 또 다른 이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a change in religion. 뭐가 바뀌었어? 종교가 바뀌었다는 거지. 종교가 바뀌어가지고 이 지역이 쇠퇴했다는 거야. downfall. 그죠? 자, 크메르가, 크메르 제국이
프리다미넌트리. 그 전까지는 뭐였어? 종교가? 힌두교였던 거지, 힌두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같이 유니파이, 통일되어 있었다는 거지, 종교가. 그런데, 여기 자야 바르만 7세라는 사람. 그죠? 그 사람이 뭐요? 이 왕 중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툭트 스론이, 이게 뭐야? 왕위다. 왕의 자리를, 응? 1181년 받았단 말이요. 그러더니 종교에 뭘 저기 한 거야? 프롬트? 마하야나 부디즘. 불교로? 어떻게 한겨? 바꾼겨. 이해가지?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에 유니티가 깨지고, 응? 오버럴, 전반적인 제국의 파운데이션, 기초도 디스트로이드, 파괴가 됐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건, 그 전에 여기 살았던 사람들은 뭐였다? 종교가 다 똑같았으니까, 응? 그 종교가, 어쨌든 그 내용 관련된 거를 추론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가죠? 이 사람들 불교 아니었지, 아직? 응? 지도자를 숭배하는 거 아니지? 응? 힌두교가 중심이 되는 그런 곳이었단 말이지. 오케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죠. 자, 12번까지 더 없지, 이거는? 넘어간다. 자, 다음 거. 매그니 탈스. 이거, 불러보자. 틀린 거. 13번에 D번 못 골랐어? 그 다음에 또? 3번, 6번, 8번. 다른 거? 없어? 3, 6, 8밖에 없어? 아, 그리고 A번? 자, 봐봐. 3번은 그냥 어휘 문제다. Normally 하면 비정상이란 뜻이야. 비정상이니까 정상이 아닌 거 고르면 돼. 알았지? 비정상이란 뜻이니까 정상이 아닌 거 고르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게 다 비정상이다. 이건 좀 그렇지. 아우로브잖아. 정상에서, 올디너리에서 벗어난 거. 정답? A번이 가장 맞는 뜻이겠죠. 그치?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6번은 어떤 문장이냐. 두 번째 달락 마지막 문장이네. 두 번째 달락 마지막 문장. One theory. 여기부터지. 맞죠? 여기서부터. 자, 이거 매그니스타가 어쨌든 자기장이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어떤 한 가지 이론에서 추측하기를.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해보자. 이게 이제 주어야. Unstable magnetic field야. 불안정한 자기장이. 코즈가 이렇게 다지. 그 별의 지각을. 자, 크러스트 하면 껍질이야. 그럼 행성으로 치면 껍질이 뭐야? 지각이지, 지각. 대륙. 응?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니라 지구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 지각, 그 안에. 멘틀, 그 안에. 핵.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뭐. 응? 외 핵, 내 핵. 이렇게. Outer core, inner core.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이해가죠? 크러스트가 껍질이고 지각이야. 자기장이 불안전해가지고 지각이 어떻게 돼버린 거야? 폴드 막 접혀버리고. 이해가요? 습곡이 일어나고 크랙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너네 지구과학 시간에 습곡 단층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습곡 단층 못 들어봤어? 봐봐. 이렇게 지각판이 있으면 습곡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야. 이렇게. 이런 게 습곡이고, 단층이라고 하는 건, 판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긋나버리고, 갈라지고, 이래가지고, 밑에 멘트로 올라오고, 이런 거 말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각이 막 구부러지고, 갈라지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대야? 디스럽팅 하면, 흐트러트려 놓은 거야. 이 별이 가지고 있던 자기장을 싹 흐트러뜨리면서, 자, ing 두 개. disrupting, generating. 보여? 불안정한 자기장 때문에 지각이 막 흐트러지면서, 됐니? 그러면서 별이 가지고 있는 자기장을 흐트러뜨리는 거야. 그러면서 엄청난 파동 같은 게 생긴 거지. 엄청난 이 파동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얘네가 뭘? 감마선을 우주로다가, 에? 엄청난 양을 내보내게 된 거라는 거지. 결국 그러면 여기 이 문장의 핵심은 뭐냐면 원인이 뭐냐는 거야. 이 원인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 이게 잘 정리되어 있으면 되거든. 원인에 해당되는 건 뭐야? 불안전한 자기장. 결과에 해당하는 건 엄청난 감마선의 방출. 근데 그 중간에 건 뭐야? 지각이 흐트러지고. 오케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으면 답이 되는 거야. A번 봐. 자기장이 디스럽션 되면서 리스트가 이끌다지 엄청난 감마선이 나왔다. 이게 정답이었지. B는 왜 답이 안 되나 보자. 지각의 폴드가 일어나면서 감마선 없네. 이해가죠? 결론 쪽이 없지. 그 다음 자기장이 너무나 불안정해서 잠깐만 컨테이너 여기 뜻이 뭐냐면 포함하다라는 뜻도 되는데 다시 포함하다라는 뜻을 조금 더 확대해보면 못 나가게 막는 거야. 내가 다 갖고 있는 거야. 억제하다라는 뜻이 있어. 다시 컨테인 억제하다 외워라. 어? 포함하다라는 뜻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해가지고 어? 못 나가게 내가 싸고 있는 거야. 그냥 억제하다라는 뜻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장이 너무 불안전한 나머지 행성 내에 그냥 억제될 수가 없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 어쨌든 의미는 달라지지. 결과도 없고 이거. 감마선 방출 없잖아. 이해가요? 어. 자, 그 다음에 요거는 cause가 이제 동사고요. 이 별의 디본 몰락했구나. 그 자기장의 힘 때문에 break into는 몸으로 분해되다라는 건데. 어? 별의 표면이 감마선 폭발로 분해가 돼. 이상하죠? 오케이? 자기장을 흐트러뜨려가지고 이렇게 나와야지. 이것도 답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 A1이 답이었던 거지. 수긍이 가지. 자, 다음 8번 볼게. 뉴트론 스타야. 중성자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라는 거요. 그죠? 자, 중성자별 설명은 언제 나오냐면 뭐 이거 저 얘네 설명하면서 나오는 거 아니야? 매그니스타가 일종의 중성자별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맞죠? 자, 여기 좀 지우고. 자, 보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매그니스타가 일종의 뭐다? 뉴트론 스타 보이지? 중성자별이다. 중성자별은 중성자별인데, 가장 강력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는 거지. 우주에서. 이해가죠?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자기장을 갖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잠깐. 13번에 D번 읽어봐. 13번에 D번. 나오지? 이왕 한 김에 이렇게 본 거야. 이해가죠? 그리고 13번에 A번도 읽어봐. 나오지 다? 이해가지? 그래서 얘네가 일종의 중성자별이야, 중성자별. 알겠죠? 중성자별이야. 그래가지고 자기장이 엄청 센 곳이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달라 봐라. 자, 여기. 그러나 매그니스타는 클래스파이가 분류하다지. 뉴트론 스타의 섭타입이니까 하위 개념이야. 알았지? 아까 요약 문제에서 요 개념 나왔지. A번. 그죠? 됐어? 자, 그 다음에 뉴트론 스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건 여기서부터 딱 설명을 해줘. 중성자별은 뭐냐? 언제 만들어지냐? 엄청난 별이 죽었을 때 생기는 거예요. 알았지? 별이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돼? By collapsing 하면 붕괴되는 거야. 붕괴가 돼가지고 슈퍼노바 혹은 스텔라 익스플로전 별의 폭발이 일어나는 거야. 알았죠? 별이 붕괴돼서 별의 폭발이 일어나는 거.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중성자별이라는 거지. 이해가요? 8번 A 읽어봐. 8번 A번 읽어봐. 나와있지? 나와있지? 자, 그 다음 다시 돌아와서 여기 화면. 여러분, 과학시간에 매스가 뜻이 뭐야? 질량이다, 질량. 중성자별의 질량은 더 크냐? 뭐보다? 태양 질량보다 더 크다는 거요. 이해가죠? 근데 그것이 어디에 담겨 있어? 직경이 다이아미를 지름이 얼마밖에 안 돼? 10에서 15마일밖에 안 되는 곳에 태양보다도 무거운 질량이 다 담겨 있는 거요. 응? 지름이 뉴욕의 맨해튼 아일랜드 크기밖에 안 되는 곳에 막
꽉 뭉쳐져, 응? 응축돼가지고 있는 거네. 8번에, 10번 읽어봐. 보여요? 어, 10번 나와있지? 이해가죠?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댄스 뜻 이거. 밀도가 높은. 이렇게 extremely dense야. 극단적으로 밀도가 높다 보니, 응? 밀도가 높은 요것이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중성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 중성자가 뭐야?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응? 원자가 있으면 원자 안에 핵이 있죠? 핵 안에 뭐 있어? 프로톤. 양성자랑 뉴트론, 중성자가 있는 거야. 얘네가 중성자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뭐가 굉장히 세대? 어, 자기장이 굉장히 세다고. 이해가요? 어, 자, 8번에 D번 읽어봐. 보여요? 네. 어, 다 나와있지? 8번에 D번도 나와있지? 네. 대신에 뭐는 안 나와있니? 박다, 이런 건 안 나와있잖아. 이해가죠? 어, 그래서, 어, 그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예? 예. 자, 요약도 아까 내가 설명하면서 해줬지? 어, 13번에 A번 하고 D번 다 찾아줬지? A번은 세 번째 단락에 나와있는 거고, 그죠? 어, D는 두 번째 단락에 나와있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어, 음악. 라이트 모티브. 보자. 어, 자, 일단 틀린 거 먼저 쫙 불러볼래? 이거. 틀린 거. 6번. 또. 8번. 다시. 6번, 8번. 9번, 10번. 12번. 요약은? 요약은 B하고 C. 오케이. 자, 다른 거 없지? 네. 자, 먼저 6번부터 보자. 여러분, 컴포지션 뜻은 뭐야? 구성이란 뜻이야, 구성. 아, 작곡 맞아. 작곡, 구성, 이런 뜻이야. 이해가죠? 어, 근데 여기서 음악이잖아. 음악이니까, 음악이 만들어진 거를 찾으면 될 거 아니야? 그죠? 음악이 만들어진 거. 음악 한 곡을 뭐라 불러? 피스라고 부르잖아. 어? 예술작품 한 점을 뭐라 불러? 피스. 이해가요? 미술작품 한 점도 피스고, 어? 음악 만든 곡 하나도 피스야. 이해가죠? 어, 어. 그래서 컴포지션을 피스 이렇게 한 거야. 그 다음 8번 문제. 네 번째 단락에서 영화 속에 있는 라이트 모티브 요거에 대해서 추론을 해보라 그랬어. 그렇죠? 자, 그럼 네 번째 단락을 뒤져봐야지. 응? 자, 하나, 둘, 서희, 너희. 여기 읽어보면 되겠네. 그죠? 어, 여기 보자. 라이트 모티브라는 아이디어를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 현대 영화, TV 쇼, 심지어는 비디오 게임 속에 나오는 그 음악에서 볼 수가 있다. 그죠? 어, 어, 어. 여러분 잘 아는 영화가 뭐가 있죠? 스타워즈. 스타워즈에서, 난 잘 모르네. 스타워즈에서 이런 사람 있어? 다스? 응? 베이더. 라는 사람이 화면에 딱 나타날 때, 응? 음악이 딱 연주가 된단 말이야. 그때 연주되는 그 음악. 요런 게 라이트 모티브의 아주 고전적인 사례가 된다. 그죠? 그 다음에, likewise 뜻? 이와 비슷하게. 여러분, 이 단어 알아? 이어리. 저거 불길한. 뭔가 으스스한. 으스스한. 으스스한 소리가, 여러분, 공포영화에서, 공포영화 시리즈거든? 13일의 금요일이라는, 이런 공포영화 시리즈가 있어요. 선생님, 이거는 알아. 이건 알아. 예? 아, 물론 나도 스타워즈는 아는데, 보진 않았고, 이건 한번 봤어. 오케이. 응? 13일의 금요일 선생님 중학교 때 본 건데. 어? 어? 그 제이크가 걔가 그러니까 나 중학교 때 본 거야. 엄청 오래됐네. 어쨌든 거기서 뭔가 으스스한 소리 이거 살인자가 이게 막 뭐뭐 하려고 할 때 그죠? 그때 나오는 음악이 뭐야? 라이트 네. 라이트 모티브라는 이해가죠? 비록 이게 도 비록 나추럴 뮤직 진짜 음악은 아니더라.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그 분위기 같은 거를 만들어주는 거 아니야? 맞죠? 네, 분위기 같은 거 만들어주는 거고
영화 얘기는 이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엔 TV쇼니까 넘어가고, 게임이니까 또 넘어가고, 더 있나? 이제 끝났네? 그러면, 자, 어쨌든 영화 속의 분위기 같은 걸 만들어주는 거지? 그죠? 그러면, 자, 8번 문제, 추론할 수 있는 거. 라이트 모티브가 영화에서 어떻게 할수 있어요? 뭔가 분위기 같은 거 만들어주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로맨스 영화에도 효과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있겠지. 근데 A는 왜안 돼? 플롯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에이, 언제 플롯하고 비교를 하는 게 있어요? 이해가죠? 그러고 C번처럼 영화 안에서 사용되는 거는 원래 라이트 모티프의 정의하고 다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니고. 이해가지? 그리고 배우의 어떤 감정 연기를 보장해줘? 음악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배우가 감정 연기를 엄청 잘해야? 그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니잖아. 그냥 제시문만 봤을 때 그런 거 없잖아. 그냥 분위기 살짝 돋구어주는 이런 거지. 이해가죠? 다음. 9번에 이시 가리키는 거. 9번에 이시 어떤 거냐? 아까 9번에 이시, 요 이시지 요거. 그지? 자. 여기 또 읽어보자. 봐봐. If부터 읽어볼게. If the actors, 자, 배우가 are climbing or hiking through the thick jungle of the island. 이렇게 할 때, 오디언스들은 듣죠. 음악을 듣지. 그치? 그 다음에, 봐봐. 대시 관계대명사잖아. 그럼 대시 바로 뭐야? 음악이다. 대시 음악이야. 그 음악이 뭐뭐 하게 해주죠. 그것으로 하여금. 여기서 그것이라고 할 만한 게요 앞에 뭐 있니? 오디언스밖에 없지 않아? 그리고 그 다음에 오디언스가 경험하도록 해주는 거 아니야? 이해가요? 그게 정답 B번이야. 사람이라서 이시, 오디언스인지 못 맞췄을 것 같아. 맞지? 사람이라도 이스로 받을 수 있어. 패밀리 같은 단어. 이런 거는 이스로 받는 거야, 그냥. 이해가죠? 전체 집합을 뜻하는 거니까. 자, 그래가지고, 9번. 그래, 어쨌든. 이런 것도 이제 한번 틀려보면, 그다음부터 그렇게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그죠? 그다음에 이제 저기 할수 있을 것이고. 마지막 거. 10번 같은 경우에 여러분, 저, in terms of의 뜻이, 그렇지. 뭐뭐의 관점에서요. Light motifs라는 관점에서 보면, 시스타인 성당에 있는 그림이라든가. 그죠? 또, sculpture, 조각 같은 거. 이게 비슷하다는 거지. 왜 비슷하냐라는 건데. 그죠? 그럼 여러분들 찾아야지. 응? 시스타인 성당 어디 나와? 어디 나와? 그죠? 여기 보니까 여기 나오네. 그지? 자,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 라이트 모티프는 자, 봐봐. Confined to 요 뜻. 제한시키다. 그러니까 이걸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한 거야. 음악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다. 음악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어디에도 보여? 시각 예술에도 보인다. 미술에서도 보인다는 소리야. 이해가죠? 예를 들어 마이클 란젤로, 미켈란젤로 알지? 미켈란젤로가 뭐로 유명해? 인코퍼레이트 하면 집어넣는 거 아니야. 통합시킨 거야. 이해가요? 뉴드야. 누드 아니야. 발음이 뉴야, 뉴드야. 누드. 남성의 나체, 이미지를 어디다 집어넣었어? 많은 유명한 작품 속에 집어넣었지? 데이빗이 원래 성경에 나오는 누구야? 다윗. 다윗 조각상이나 시스타인 성당의 그림이나 둘다 이러한 이미지를 뭐 하고 있어요? Exemplify. 예증하고 있다. 예로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 아니야? 이해가? 요 문제잖아, 요 문제. 10번 문제가. 얘네 두개 비슷하다고 그랬잖아. 왜? 남자 누드상을 거기다 둘다 집어넣은 거 아니야? 이해가죠? 일종의 비슷한 이미지를 거기다 집어넣은 거잖아. 여러분, 저, 라이트 모티브가 아까 안 읽었지만, 이거 정의가 뭐야? 이게 정의가 뭐야? 두 번째 달라. 이게 얘 정의가 뭐니 이거?
짧은 멜로디인데 계속 반복돼서 어? 곡 전체에서 나오는 거 전체 주제의식 같은 거 아니야? 맞지? 어, 반복되는 어떤 주제 같은 거를 말하는 거야. 그게 라이트 모티브란 말이야. 여기 나와 있네, 여기. 리딩 모티브 이렇게. 응? 어? 전체 음악이나 응? 어? 이런 걸 이끌어주는 모티브 같은 거. 그러니까 미술에서도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지. 뭐. 이해가죠? 그런 관점에서 10번 답이 A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같은 주제의식을 담았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12번 문제. 자, 12번 문제는 몇 번째 문제? 요 문장이지? 요 문장? 요 문장. 자, 한번 읽어볼게. 보자. 자, recurring theme이라고 하는 요 아이디어. 요게 바로 라이트 모티브야. recur 하면 재발하다잖아. 그러니까 어떤 주제가 계속 나온다라는 요 아이디어가 어필. 매력적이었던 거지. 어필했다는 거야. 아티스트들한테도 어필했고, 오디오 청중들의 관객들에게도 똑같이 어필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유가 뭐야? 뭘 전달했죠? intense emotion. 응? 감정 전달을 굉장히 강력한 감정 전달을 해주며, 이해가요? 이게 첫 번째 이유야. 두 번째 이유는 관객을 혹은 응? 그지? 이런 구경하는 사람들을 그 드라마 속으로 혹은 그 예술 작품의 아름다움 속으로 뭐 해? 줄을 끌어들이는 거야. 이 두 가지 이유가 나오고 나오기 때문에 인기가 좋다 이 얘기가 돼 있으면 되는 거야. 이해가요? 따라서 이 문제는 이, 저, 라이트 모티브가 왜 인기 있냐는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오면 되는 거라고. 됐어요? 어. 첫 번째는 뭐라 그래? 감정을 탁, 이렇게, 응? 저기 한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드라마 속으로 어떻게 하냐? 끌어당긴다는 거 아니야? 그 A번이 답이었단 말이야. 나머지 왜 답이 안 되나 보자. B번가. 어, 예술 작품의 정서는 라이트 모티브에 달려있다. 이따가 빼야지. 이게 여기 달려있다가 지금 중심이 아니었잖아. 그래 중심은 뭐야? 아까 문장의 중심은 뭐야? 왜 라이트 모티브가 인기 있는가? 이게 핵심이었지. 이게 여기 달려있다가 왜 핵심이야? 이해가요? 어. 10번. 관객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다음의 이유 때문이다. 예술가는 왜 빼야? 그죠? 어. 그러고, 어? 감정,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 그치? 어, 뭔가 부족하지. 그쵸? 그 다음에 D번도 그 유용함, 실용성 때문에 동의해서 그렇다? 에이. 응? 얘도 뭔가 좀 부족하지. 그쵸? 어, 그래서 D도 좀 그렇고. A가 그나마 제일 가까운. 그쵸? 자, 그 다음에 요약 문제. D번 문제. 라이트 모티브가 음악에서도 보이지만, 문학이나 시각예술에도 있다는 거 아까 봤어 못 봤어? 봤잖아. 비주얼 아트. 이해가요? 그래요. 아까 다섯 번째 달락 쪽에 있었잖아. 여기. 10번 봐. 라이트 모티브가 뭘 링크해줘? 음악 속에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잠깐만. 무브먼트가 음악에서 뭐지? 저거 악장. 음악의 악장. 나도 잘 몰라. 음악의 악장. 알았지? 그게 무브먼트. 그리고 책에 있는 여러 가지 챕터. 그래서 영화 속의 어떤 장면. 이런 거 다 이어주는 거 아니오? 어? 어, 몇 번째 단락이야? 여섯 번째 단락에 있는 거 아니오? 어? 여기 보면 아까 문학도 봐. 문학도 라이트 모티브가 사용되는 또 다른 예술 형태는 아까 나왔지? 봤지, 아까? 이해가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을 쭉 연결해주는 그런 얘기들 쭉 나온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B번하고 C번하고 F번이다. 이렇게 고르면 되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다음. 마지막. 요거. 뉴런과 인간의 기억. 자, 틀린 거 불러보자. 1, 2, 4, 9,
10, 13? 요약은? AOT? 자, 나머지 없지? 일단은 여러분, intrigue라고 하는 건, 어? 원래는 intrigue가 명사로 쓰면 음모나 이런 거야, 음모 같은 거. 근데 intrigue도 동사로 쓰면 매료시키는 거 맞아.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매료시키는 거야. fascinate. 알았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매료시키는 거다. 이번에 데이가 가르치는 거. 이번에 데이가 문장의 주어지.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앞 문장의 주어를 가르치는 거야. 일반적으로는. 알았죠? 일반적으로는 앞 문장의 주어를 가르치는 거다. 그러니까 데이가 앞 문장의 주어는 뭐야? These cells. 어? 근데 these cells가 누구니? neurons란 말이야. 이해 가요? 그래서 2번 답 뭐야? 그래서 2번 답이 신규.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몇 번이요? 4번. Simultaneous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응? Instant. 이게 제일 가까운 거지. 동시에 일어나는 거. 이해가죠? Singular는 하나란 뜻이야, 하나. 그러니까 의미가 좀 다르고. 9번. 9번 하면 되지. 9번. 다섯 번째 단락에서, 다섯 번째 단락. 어떤 경험으로부터 나온 감정이 어떻게 기억 속으로 이렇게 factor, 응? 작용을 하게 되냐. 그쵸? 자, 다섯 번째 단락으로 가야지. 자, 하나, 둘, 서희, 너희, 여기서부터 읽으면 돼. 됐죠? 그래서, 자, 요거, 자, 여기서 보자. 왼부터 읽어볼게. A person learns something. 어떤 사람이 뭔가를 배우고, 그러고, 배운 걸 recall 할 때. 그지? 그때 원래 경험 속에서, 그 경험 속에서 사용됐던 동일한 뉴런이 트리거, 촉발되는 거야. 트리거 하면 원래 방아쇠를 당기다잖아. 이해 가죠? 그러면 여기, 그놈이 reintroduces the same emotion. 동일한 감정을 어떻게? 다시 가져오는 거야. 애초에 그 기억이 형성될 때 느껴졌던 고감정을 그대로 다시 갖고 온다는 거 아니야? 9번에 A번 읽어봐. 9번에 A번 어때요? 그래요. 이해 가죠? 다음. 10번. 10번에 이제 프롬프트 하면 촉진시키다 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거를 갖고 오는 거야. 그 브링 어라운드가 답이 되는 거야. A는 안 돼. 자동사라서. 프롬프트 타동사의 그런 의미니까. D를 써줘야 돼. 그 다음 13번. 자, 13번은 보자. 이거 마지막 문장이구나. This new. 이거. 그죠? This new. 보자. This new genetic tagging technology. 이 새로운 유전자를 이용한 태깅 기술이. 그 다음, allow가 가능하게 하다지. 의사들로 하여금 to evaluate. 치료, 기존, 어떤 치료법에 대해서 평가하게 해주는 거네. 평가를 가능하게 해주네. 그 다음, by comparing. 비교를 해보면 되네. 그죠? How a patient's brain. 환자의 뇌가 두 가지 시대에, 두 시기에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면 되는 거네. 그러고 나서 by comparing 다음에 noting 하냐? 기록을 하는 거잖아. 어떻게, 어디서 그 약이 특정 뉴런에 영향을 주는지를 기록을 해가지고. 그죠? 어쨌든 핵심은 뭐야? 요 기술 덕분에 의사들이 뭘 할 수 있었다? 치료법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있었다.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고. 그죠? A번. 의사들은 알 수 있었다. 약물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알 수 있었고 어떤 약이 효과가 있는지를 이 기술을 이용해서 알 수 있었다. 이게 정답이죠. 자, B는 왜 안 돼? Diagnose. Certain illness.
특정 질병을 진단은 아니잖아. 치료법이 얼마나 효과가 있냐를 이벨루에이트하는 거지. 응? 당신 이병 걸렸네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지? 그 다음에 C가 조금 더 가깝지. 환자의 뇌를 모니터함으로써, 그죠? 의사들이, 잠깐만, 실험을 해봐? 장난해? 왜 실험을 해요? 그지? 물론 실험할 수 있지. 장난 아니지. 어? 임상 실험할 때 어떻게 해? 엄청 비싼 약이거든. 처음에 개발한 약으로. 그래서 환자들한테 한번 해볼래요? 그래서 동의 받잖아. 그래서 선생님 어머니도 동의해가지고 실험 받고 그랬어. 그 약 먹었는데 그 약이 그 유명한 그 뭐 허세틴인가 뭐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지금은 잘 팔려. 엄청. 응? 지금 잘 팔린 책인데 초기에 그게 나왔을 때 임상실험 대상자로다가 해가지고 몇백만원짜리 약을 몇만원에 1~2만원에 먹었던 드셨던 그런 기억이 나. 그죠? 여러분 나중에 대학교 가서 괜히 마르타 자원하지 말고 해. 알았지? 네. 자 어쨌든 그 다음에 D번. D번은 주어가 환자로 돼 있네. 그냥 빼. 주어가 환자로 돼 있네. 그냥 빼. 알았죠? 의사가 뭐 할 수 있었다. 이게 논점이었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요약 A번 봐라. 전기자극. 이 전기자극을 통해서 인위치 방식이잖아. 어? 정보가 이동하는 거 아니야? 뉴런에서 뉴런으로. 몇 번째 단락 내용이야? 두 번째 단락이 나오잖아. 찾아줄게. 두 번째 단락에 아, 지금 어디에 나오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억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맨 마지막. 맞지?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어디야? 맨 마지막. 나오지? 응? 뉴런들이 전기자극의 형태로다가 정보를 전달한다고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기억이 형성된다고 돼 있잖아? 기억의 발생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 아니야? 응? 기억의 발생 원리에 대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핵심 내용이라 봐야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D번. 자, D번은 자, 연구자들이 보니까 어떤 기억을 회상을 할 때 관련된, 아까 이거 문제 풀어봤는데 다섯 번째 단락이 나왔던 거 아니야? 아까 다른 문제가 있었잖아. 문제 나오면서 읽어봤었잖아. 그 당시 그걸 했을 때 느낀 감정, 아까 이거 표시되어 있을 텐데 여기 있네. 그 감정 그대로 갖고 온다 돼 있지. 이해가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 저 요약 문제를 잘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글 읽으면서 전체 내용 정리가 되면 돼. 그래서 단락별로 주제를 간단하게 써놓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아니면 보기 보면서 몇 번째 단락이 나왔는지 이렇게 숫자로 표기하다가 중복되는 거 빼고 마이너를 빼고 내용 틀린 거 빼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소거법으로 풀면 맞출 수 있어요. 근데 대신에 이거 문제 푸는 시간 최소한 2분은 확보를 해야 돼. 원래 한 지문 푸는 시간이 20분이거든. 14문제 20분 동안 푸는 거야. 알았지? 근데 여러분 뭐 토플 볼 건 아니니까 우리 그냥 연습하는 거야. 연습하는 거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알았죠? 어쨌든 다 맞출 수 있는, 그러니까 긴 글도 읽으면서 소화할 수 있어야 돼. 응? 우리 학원이 저기 영어만 지향하는 학원이 아니란 말이야. 선생님이 저기 국어학원 앞에 차린다 얘기했어 안 했어? 얘기 안 했나? 했잖아. 어? 알겠지? 그래. 그러니까 국어 영역 이런 것도 잘 하려면은 저